힘내! 후크야 힘내! 이게 내기라니, 이게 내기라니. 안녕하세요, 테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장보검입니다. 간단하게 할 때는 씻고 나와서 면봉으로 시원하게 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계 가지고 이제. 목욕탕 가면 항상 면봉 3개를 꺼내요. 물을 한번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파내고 마지막에 건식으로. 한 2주 정도 전에 했던 것 같아요. 2주. 저희 아기가 있는데 아기 그 면봉으로 폭발 한 일주일 이상 된것 같아요. 가끔 가다 이제 그 있죠. 낙엽 밟는 소리가 귀에 나는 거. 나 지금도 살짝. 제가 일단 보면서 한번 파볼게요, 귀를. 오, 대박. 여기에 후크가 이렇게 나와요. 여기에 밝기 조절이죠? 도전. 오, 내귀 이렇게 생겼구나. 내귀 구멍 어딨지? 잠깐만. 아, 이게 처음 하면 좀 헷갈리긴 해요. 방향 때문에. 나 지금 벽을 긁고 있거든요, 계속. 야, 바뀌었어. 나왔어요. 내 귀지. 이거 어떻게 해요? 손에다 해? 아니, 아니요, 저 모르겠다, 내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해도 돼요? 이렇게 해갖고. 약간 보면서 하니까 쾌감은 있네. 베어 그릴스 동굴 탐험하는 느낌이. 보고 싶다. 어디야? 오. 오. 얘가 근데 약간 좀 과하게 나오긴 하네. 짜잔. 영화보다 더 재밌어. 후크가. 오! 후크 친구들이 감자칩을 갖고 온것 같아요. 아, 진짜 조그매. 진짜 조그매, 진짜. 근데 이렇게 만나면 되게 커 보이네. 오! 나왔어. 걸렸어, 걸렸어. 힘내! 후크야, 힘내! 오! 나왔어, 나왔어. 집에서 맨날 파던 그게 있는데, 그 갬성으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벽 같은 데 싹싹 긁으면, 이렇게 나와요. 여기 또 회사니까, 집에서 한거저 후후 안 볼게요. 제가 귀에 털이, 혹시 돼지껍데기? 오! 방금 본거 같은데, 만난 거 같은데, 극혐이네요. 끈끈이. 혹시 그분도 이거를 끈끈하게 쓰신 거 아니죠? 이 끈끈이를 써야 될것 같아요. 들어갑니다. 따라라라라. 오, 많이 나왔네, 입구에. 갑자기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. 나랑 귀 파러 가지 않을래? 팁 없이. 카메라가 어디 있었는데? 짜잔. 콧구멍 봐봐도 돼요? 얘는 고막이. 오, 이거 봐. 이거 달팽이다. 인체의 신비야. 청력이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. 제 두피입니다. 귀도 그렇고 두피도 그렇고 좀 깨끗한 편인가 봐요, 제가. 어필해야지. 열심히 생각해야지. 확실히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시원함이 두 배? 더 재밌어요. 게임 하는 것 같아요. 애기라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상태가 어떤지 볼 때.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, 속속들이 봐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. 본인의 몸이 궁금하신 분들. 그런 분께 추천합니다. 아이 시원해. 귀잘 들린다. 기지의 왕. 기지요.